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줘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 차! 숙취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 줘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색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고장을 금지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com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com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0.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24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1면을 보니까 말이죠. 부동산 3법 족쇄 풀린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두 8사람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뭐 실세로 통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완구 원내대표. 또 반대편은 글쎄요. 뭐 딱 보면 이게 누군지 알려진 그 얼굴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야당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네. 얼굴 익히고 이름 직함 익힐만 하면 또 바뀝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 그리고 백재현 정책위 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족쇄 풀리는 부동산 3법은 뭐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 3년 유예, 그리고 재건축 조합은 3주택 허용. 예, 이게 뭐겠습니까? 집 마음 놓고 살아. 뭐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 그런 신호를 줌으로써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 여당은 이렇게 구상을 했고 결국 야당이 합의를 해준 모양새입니다. 조선일보 표현을 빌리자면 그동안 침체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거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지만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그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조선일보도 환영하는 그런 합의라 하겠네요. 예. 일면에 일단 배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당이 바랐던 아젠다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내년 4월 이전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여당이 바랐던 그 두 가지 방안 야당이 합의해 줬지 않습니까? 예. 뭐 야당은 뭐 일방적으로 여당한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줬을 리는 없을 테고 본인들도 뭔가 받을 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예. 한 가지 이걸 챙겼다고 봐야 될까요? 국회 운영위원회를 내년 새해 네. 1월 9일에 소집기로 했다. 예. 근데 이게 선물입니까? 국회가 관련 상임위 여는 게 네. 여당이 야당한테 줄 선물인지. 예.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국회 운영위는 그거 당연히 다루는 데입니다. 국회 운영위에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잖아요. 예. 최근에 한 달 동안 나라를 뒤집었던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가 이걸 논의 안 한다면 도대체 뭘 논의한다는 겁니까? 예. 근데 그런 운영위 한번 열어준다고 이 지금 거품으로 가득한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리스크를 갖다 안겨주는 부동산 3법 족쇄 푸는 이런 방안을 야당이 합의해준다?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 굳이 따지자면 더 있습니다. 또 있죠. 자원외교 예. 국정조사 요구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요. 네. 국조계획서는 이제 내년 1월 12일 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여당, 친박이 장악한 지금 여당으로서는 뭐 물타기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자원외교 손에 더 봤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MB 정권 때보다. 그 사실 국조하기로는 뭐 자원외교 국조하기로는 진작 합의됐던 내용이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여당한테 선물 두 개 준 거하고 야당이 뭐 그 대가로 또 두 개 받은 거 비교 대조를 해보면은 여당이 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하여간 참. 이런 가운데 어제 여당에서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정부가 군인 사학연금 개혁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인 지난해부터 이미 예, 이 검토는 시작이 됐는데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7월에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말하면서 군인 사학연금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편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내년도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편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들 또 군인들. 이분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헌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그 대가로 노후에 연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 연금마저 손을 본다. 그러면 뭐 공무원 집단 못지않은 그런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 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 새누리당. 이제 앞으로 3년만 하면은 문 닫을 박근혜 청와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업을 계속해야 될 새누리당이 다 뒤집어 써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에 손대면 이게 또 여파가 그 다음에 총선으로 이어지고요. 예.
그래서 거세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과 상의가 없었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공색하게도 군인 4학년금 개혁안 마련에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정해놓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이 뭐 거짓 해명이에요. 하루 만에 번복 한 셈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이미 그 개편 연구에 들어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새 공적연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국방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부가 정책공보 사이트 정책브리핑에 올린 직역연금개혁 추진 상황을 보면은 지난 6월 교육부 산하의 사학연금공단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학연금제도 개선 협의회가 구성됐고, 같은 달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인연금 재정 재계산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래놓고는 검토조차 안 했다. 이게 믿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뭐, 불리하기만 하면 말을 막 지어내요. 예. 자, 여당 반발에 결국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기된 상황인데, 이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셨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정책 발표 자체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또 강조했던 사안이고요. 예. 예. 뭐, 없었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실없는 그런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야당이 사자방 중에서 4대강을 이렇게, 예, 포기한 거. 이거는 정말 큰 실책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부메랑이 될 것 같아요. 사실 4대강, 이거는 온전히 MB 책임이거든요. 뭐 노무현 정권까지 끌어들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4대강 16개 보. 이 보를 지을 때 말이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서 가뭄을 없애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큰 물그릇이 생긴 만큼 홍수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MB 정권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홍수와 가뭄을 조절할 수 있는 치수가 가능한 그런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자, 그런데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의 위치 선정 기준을 조사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에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평가위는 이런 문제로 가뭄 발생 때 용수가 부족했던 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가 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4대강 16개 보에 홍수 조절 능력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보 설치로 확보된 수량 중 가뭄 때 활용 가능한 양은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가뭄 방지 100%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10%였습니다. 홍수 조절, 어떻게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홍수 조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뭐하러 4대강 사업을 했습니까? 16개 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도대체 왜 만들었던 겁니까? 이거 왜 조사를 안 하죠? 왜 야당은 이런 4대강을 나중에 조사하기로 합의를 해준 거죠? 이러니 무슨 지금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면을 보면 말이죠. 4대강 개발 사업을 대선 공약이자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MB는 민간조사위의 일부 성과 일부 보완이란 결과 발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치수와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었던 4대강 사업을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계속되어 온 데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일부 드러난 문제점은 꾸준히 보강 관리함으로써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아직 못 차린 상황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또 야당이 풀어준 면도 있는 거지요. MB 측근인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 야당의 보가 붕괴될 것이라는 과장된 주장과는 달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전문가들이 검증해 주었다,
일부 균열, 누수 문제나 생태 환경 관리, 레저 시설 구축 등은 다음 정부가 각 지역 발전을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4대강 주변의 생태공원 이거 없애야 한다.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4대강 보호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져서 이런 유해한 그런 환경들이 4대강에서 조성되고 있다. 이거는 정부도 인정한 사안이거든요.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MB는 의견을 들을 대상이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30조를 들여서 벌인 사업 그 성과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돈 온전히 4대강에 갖다 퍼부었는지 혹시 누군가 인마이 포켓한 것은 아닌지 이거 분명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조사평가위가 발표문에서 이런 얘기했죠. 예.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예. 성과를 거뒀죠. 일정 부분. 네. 예. 환경 파괴. 이런 사업 함부로 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래도록 개점 휴업 상태이던 노사정위원회가 오랜만에 굵직한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노사정 대표가 모여서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문은 고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저성장 시대에 맞게 바꿔가야 한다 이런 방향성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합의를 해줬어요? 아니 도대체 노동자들은 이걸 왜 합의해줬답니까? 일단 민주노총은 이 노사정 논의체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민주노총이 없군요. 예. 예. 이 보니까 그러네요. 예. 정부 관료 얼굴만 보이고 말이죠. 뭐 한 명 있네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이 양반은 무슨 생각으로 정부 안대로 이렇게 가도록 방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이끌고 노동계는 마지못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노사정 위가 노동기를 들러리로 만들 수 있다는 한편의 우려도 짙은 상태입니다. 예, 이런 위원회 명칭 지을 때 말이죠. 네. 마치 노동계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제일 앞에 놓지 않습니까? 예. 정산호위원회 이렇게 정산호.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정부가 다 방향 잡고 사측 생각하고요. 사용자 측. 노동계는 끌려가는 입장인데 예. 무슨 노사정위원회입니까? 정산호위원회로 하는 게 낫지. 이 기사에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도 등장을 하는데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장면이 실려있네요. 예. 어디 협의 테이블에 가셔야 할 신승철 위원장이 반대 기자회견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전체의 뜻을 담은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계 재계가 제안하는 식이 아니라 정부가 방향을 세우고 너희들 이거 동의해, 사인해. 지금 이런 구조라는 거죠. 뭐 유연성 표현을 빼고 노동 이동성 이렇게 이제 슬쩍 단어를 바꿨단 말이죠. 유연성, 노동 이동성 뭐겠습니까? 쉽게 자르는 거죠. 예. 예. 말장난이군요. 말장난이죠. 예. 예. 유연성도 이제 사람들이 노동자 쉽게 자르는 걸로 알게 되니까 이렇게 또 유연성이라는 표현에서 노동 이동성으로 슬쩍 바꾸는 것 같습니다. 노동 이동성, 이동. 이동이 뭡니까?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이 진보당 해산 관련한 판정 후폭풍 거셉니다. 한겨레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다. 다름이 곧 틀림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 대화문화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어제 광주 대교구청에서 발표한 성탄 메시지에 담은 내용입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다. 헌재의 판결 내용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있다고 한다. 법의 최후보로인 헌재가 그렇다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야당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희중 대주교가 지적한 헌재 판결 내용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 이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면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재화 변호사, 어제 저희 국민라디오가 중계방송을 했죠.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결정문에는 안동섭 사무총장과 방석수 씨가 당원교육위원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두 사람은 교육위원이 아니다. 결정문에는 한우석 통일학연구소장이 당 주최회의에 참석해서 각종 발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재화 변호사는 해외에 있는 이 한호석 씨가 다수의 기고를 냈을 뿐 당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정문에 아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잘못 적시된 신모 씨도 당 선거 행사에 참석했는데 내란 모임 참석자로 둔갑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2012년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그해 3월 이석기 의원 지지 결의 대회와 8월 경기도당의 선거본부 해단식에 참석했다. 모두 당의 선거 관련한 행사였다. 당내 그런 다른 계파들의 모임, 아로 모임도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임에는 참석한 바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지. 이 기본적으로 해산 결정문, 이거 한 정당의 그런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정문 아닙니까? 예. 그 결정문에 오류가 있다? 이건 헌재 망신이기도 하죠. 나라 망신이기도 하면서 말이죠. 헌재의 해산 결정, 이것이 국제적 합의라 할 수 있는 베니스 위원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논란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 해산 5대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국가도 국내 입법에만 근거를 둔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국내 입법에만 근거를 둔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국제적인 어떤 근거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예외적 조치로서 그 행사에는, 행사라 하면 이 해산 결정 행사. 권한 행사. 네, 권한 행사. 예외적 조치로서 해산 결정 행사에는 극도의 자제가 요청되며 민주적 헌법 질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정당 구성원의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당 전체에게 물을 수 없다. 네 번째,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보다 덜 과격한 조치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경우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정당 해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현실적 위협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근거를 두고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저 헌재는 국가시설 타격 모의, 곧 이것은 폭력을 주장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지요. 그게 바로 내란 그 음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란 음모 1심에선 유죄였지만 2심에선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석기 혼자서 내란 선동한 거, 이거는 2심에서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석기 혼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된 것이 이석기가 속한 당 전체가 해산되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느냐. 베니스 위원회가 봤을 땐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현실적인 위협, 한겨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뭐 지금은 집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게 과연 이 민주주의 체제의 현실적인 위협이 될지 의문이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서 뭐합니까? 속위의 경읽기지. 예. 박지만 씨 이야기가 있군요. 한국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정윤의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박지만 씨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15일 박지만 씨를 공개 소환했던 1차 조사와는 달리 어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윤혜 씨의 국정농단 의혹 문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을 다시 조사하는 초강수를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여부가 최종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박지만 씨 문건 보기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총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세계일보 기자를 통해서
유출 문건을 보기만 했을 뿐이며 다른 것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검찰은 박지만 씨가 세계일보 기자한테서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아서 청와대 측에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알리고 전달한 것으로 봤지만 박지만 씨 측은 문건을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박지만 씨 태도에 대해서 세계일보나 시사저널이 사실대로 좀 얘기하라 이런 좀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사를 통해서요. 정윤회가 박지만을 미행했다 이 설을 보도했던 시사저널은 당신이 우리한테 그거 알려주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일보 같은 경우도 지금 박지만 씨가 문건을 전달받고 청와대에 넘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도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만 씨는 또 부인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박지만 씨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박지만 씨 입장은 뭐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입을 맞췄는지 이런 식으로 검찰 나가서 얘기하면은 손해봅니다라는 조언을 들었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도 역시 일면에서 박지만 씨를 어제 재소환했다는 내용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수사팀 관계자는 정윤회 씨의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른바 박지만 미행보고서를 작성해서 박지만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구속되면서 박지만 씨가 당시 미행보고서를 전달받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관천, 박지만 대질신문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문건 유출로만 규정되고 있네요. 예. 정윤회는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고요. 예. 다시 이 청와대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한 뒤 사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이주영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민일보는 세월호 장관 명예로운 퇴장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불명예 퇴진으로 보는 이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실종자를 모두 찾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인양할 것인지 논의도 잘 돼 있지 않고요. 아울러 세월호 참사 유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 그분들이 정부의 이런 그 대처 수습 만족스러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이주영 장관이 명예로운 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새해 초에 개각으로 이어질 것이냐 어느 정도 폭이 있는 예. 그게 좀 관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각 시기와 폭을 좌우할 변수 중 하나는 국무총리 교체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웅원 총리 세월호 참사 당시 사의를 밝혔고요. 새 총리가 모색이 됐죠. 안대희 문창극 근데 차례로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임하는 그런 참 꼴사나운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여권 인사는 청와대가 정우원 총리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개각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아무 흠결이 없는 정윤회 씨를 총리로 세우면 어떨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예. 일단 국무총리는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 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김기춘 실장을 바꾼다라고 예. 하면 이제 거기에 정윤회 씨를. 정윤회 씨를, 그렇죠. 비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공식 라인으로 와서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이 논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또 10년간 비서실장을 했고요. 이게 사실 이 정권의 문제가 뭡니까? 또 지금 새누리당에서 발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질 않아요?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지침을 정하면 당 그대로 거수기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한단 말이죠. 군인연금, 사학연금 뜯어고치는 거. 근데 책임, 뒷감당은 다 당이 지게 되니 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권한만 행사하지 말고 책임도 져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윤회 씨가 이제 좀 공식 라인에 나타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비선 논란도 없을 거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비선이 뭡니까? 뭔가 탕평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예.
황교안 장관이 총리로 만약에 가게 되면, 예.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변호사 출신이죠. 아이고, 또 연하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발상의 전환이군요. 예. 연하장 보냈죠. 예. 내년에 행복하라고. 예. 뭔가 실제로 행복한 일을 줘야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근데, 국민일보, 명예로운 퇴장, 이 기사 참 여러 가지로 씁쓸하네요. 예? 그 이런 거예요. 이주영 장관이 왜 명예로운 퇴장이냐. 매일 진도군청 내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현장 지휘에 올인했다는 건데 또 장관 업무도 현장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했다는 거죠. 더벅머리도 만들었고요. 흰색 가득한. 아니 그럼 뭐합니까? 이게 뭐 수습이나 구조 실적이 없는데 아니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지금 어느 사회부입니까? 정치부입니까? 글쎄요. 해수부를 담당하는 기자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주영 장관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기사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기사입니까? 아니면은 이주영 정치인 개인을 위한 기사입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 네. 그게 이 박근혜 정권이 잘한다는 게 이렇게 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저 시켜주죠? 안 시킵니다. 예. 저 김밥 좋아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장관에 비해서 또 대통령에 비해서 현장을 잘 지켰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박근혜 정권에서 잘한다는 게 이겁니다. 잘한다는 게 이거예요. 응? 진짜 중요한 수습, 구조 이건 못하고 뒤처리 못하고 아니 무슨 세월호 참사를 막으라고 했습니까? 수습이나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나 제대로 못해놓고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자고 김밥으로 끼니 때우고 이걸로 박수를 받는다면은 이 정권이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쇼하는 거.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 구속영장 이 오늘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검찰이 그렇게 또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대한항공 여모 객실 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강요 등의 혐의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폭력 행위와 사적 권위를 통해서 사법경찰권이 있는 박창진 사무장을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시켜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항공기 내에 법질서의 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사법경찰권이 사무장에게 있군요. 예. 예.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내 질서를 유지하는 그 힘이 사무장에게 있다는 건데 그 사무장을 무릎 꿇리고 폭행하고 내쫓고 이야 이게 참 아니 항공사 부사장쯤 되면은 이 사무장이 어떤 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멋대로 행동했다. 내 비행기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조현아 씨는 지금 아직도 등기 그 이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마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는데 말이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의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 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결고 있습니다. 국민.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므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